자, 스포츠인의 집념이죠. 자, 1대1 동점. 아, 영수 감독님. 혹시 지금 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다고 하면서 쉬시는 거 아니죠? 네? 뭐 일부러 그렇게 쉬는 거 아니죠? 워낙에 노련해서. 자, 이상민 그리고 영철 1대1 동점이고요. 이 경기의 승자가 4강에 진출합니다. 네. 자, 자, 자세 바꾼 거 좋았고요. 영철 선수. 자, 어허! 자, 어허! 아! 이상민! 아! 야! 오! 와! 어허! 이상민! 야! 영철! 4강 진출합니다! 영철 대단합니다. 대단한 전투력이었어요, 영철! 영철 대단합니다. 대자 부활전 이종현! 수원이 펀치 잡아야 돼요. 네, 결국 이깁니다. 어허! 야, 역시 송준호이 뒤졌네요. 한번 갈 데가 없어요. 2조는 승자가 계속 바뀝니다. 만약에 라쿤이 올라간다면 또 다시 권태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 그렇습니다. 두 선수. 자, 자, 무조건 공격은 펀치로만 이루어집니다. 네. 이루어집니다. 네. 이루어집니다. 네. 자, 라쿤 선수. 아하! 자, 라쿤 선수. 아하! 네. 어, 라쿤! 네, 네. 발이 닿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 리키김, 권태호, 김동성. 자, 라쿤. 아까 졌던 사람하고 또 덤빌 것이냐? 한번 졌던 권태호를 다시 지목을 하고 가든지. 예. 아니면 결승에 만나서 이기겠다라는 예.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하나, 둘, 셋. 리키김. 이야, 리키가, 이러면 네. 짜증나죠? 자, 처음부터 대마를 잡았어요. 자, 대마를 선택했는데요. 우승을 할 때 결승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어때요? 아, 그래도 뭐, 가볍게 한번 이기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기가 패자 자리인가요? 네. 아유, 예, 합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자리 오기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아, 힘들었습니다. 자, 리키 김은 그야말로 폭병을 만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라쿤 선수가 자신을 지목할 거라고는 네. 정말 예상을 못했던 것 같죠. 패자발전 2조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4강 진출자 명단을 바꾸는 분위기거든요. 맞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무시할 수 없겠죠. 영철 감독님, 네. 예, 촐싹대지 마시고 앞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자, 준비. 일단 이상민은 영철로 바뀌었고요. 자, 자, 3판 2선수 일어났고요. 자, 라쿤. 자, 라쿤. 어, 피했습니다, 라쿤. 자, 라쿤은 팀이 남아돌아요. 어, 리키기. 팀이 남아돌아요. 어, 리키기. 팀이 남아돌아요. 어, 리키기. 어, 리키 윙인데요. 윙이죠. 자, 등쪽을 내줬어요. 자, 등쪽을 내줬어요. 자, 다시. 자, 전세가 역전. 야, 라쿤 정말 빠르네요. 네, 전투력 대단합니다. 자, 리키 김. 자, 어려운 상대를 만났고요. 자, 야금야금 파워 리키 김. 다리가! 아,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네. 자, 리키 김 어렵게 한 판을 먼저 따냈고요. 자, 이건 체력을 너무 쏟았어요. 선수도 상당히 고전했는데 라쿤 선수 같은 저력의 대단함을 알 수가 있었죠. 야, 몸에 힘이 들어갔어. 보는 내내 어렵게 미시츠쿠 출신인 리키 형이 미는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번에 라쿤이 그냥 넘어갈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리키 복병 만났어요. 자, 리키는 끝내고 싶겠죠. 준비. 자, 미시츠쿠. 저 뭡니까? 아야! 저 뭡니까? 아야! 뭡니까? 저 뭡니까? 아야! 살려달라는데! 살려달라는데! 그냥 쳐버리네. 야, 라쿤도 끝까지 그걸 블랙했어. 여기서 잠깐! 세계 모두 레슬링 챔피언전을 응원하기에 들려온 깜짝 게스트! 섹시 카리스마 라니 상큼 발랄 톡톡 튀는 매력 피에스타.